네, 안녕하세요. 양세장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비가 와서 경기가 취소돼서 슬프기도 하지만 더 슬픈 거는 우리의 레전드 케이시 켈리 선수를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픈 것 같습니다. 야구를 보다 보면은 수차례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또 수차례 이별을 반복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슬픈 날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야속하고 게임처럼 그냥 선수들이 나이를 먹지 않고 그대로의 구속과 구위 최상인 상태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언젠가는 해야 할 이별이었지만 또 이렇게 좀 급작스럽게 다가온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 켈리 선수와의 이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켈리 선수를 좀 LG 트윈스에서 뛰었던 또 우리의 레전드 켈리 선수가 또 남겼던 LG 트윈스에서 뛰면서 남긴 기록들을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실 제가 또 2020년에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아마 가장 많이 이 케이시 켈리 선수의 선발승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켈리 선수의 피칭 내용을 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좀 아쉽고, 네, 또 LG 트윈스에서의 생활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인연이 다시 이어져서 뭐 코치로든, 진짜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 캠프 인스트럭터든 한번 꼭 왔으면 좋겠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진짜 애리조나 한번 또 켈리 보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비시즌에. 그래서 켈리 선수 너무나 그동안 수고했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등판이 켈리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다음번에 한번더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일단은 계약을 해야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계약을 하고 또 켈리 선수가 떠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외국인 선수 마감 시한이 되기 전에 외국인 투수 새로운 선수인 엘리저 에르난데스 선수가 빨리 올수 있기 때문에 켈리의 등판은 오늘이 마지막이었고요. 이제 새 외국인 투수 엘리저 에르난데스 선수가 왔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일단 오늘은 켈리를 먼저 보내고 내일 제가 빠르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켈리 선수가 올해 한국 나이로 사실은 36살.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였고 또 6년 차라서 아무래도 타자들이 좀 켈리의 구위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어떤 코스에 던지는지, 어떤 공들을 던지는지, 이제는 조금 읽히는 그런 과정이긴 했어요. 거기서 상황 자체가, 에르난데스 선수가 사실은, 제가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이 선수가 한국의 올 레벨의 투수는 아닌데,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고, 올해 좀 자유계약으로 풀린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르난데스 선수라는 좋은 매물이 왔기 때문에 그 선수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켈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켈리 선수가 어제 웨이버 공시 사실을 통보받게 되었고 오늘 이제 등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켈리답게 오늘 방출이 결정이 됐지만 등판을 하겠다고 등판을 해서 오늘 했는데 잘 던지다가 또 하늘이 또 야속하게도 노게임 선언이 돼버리면서 켈리의 마지막 등판은 지난 한화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켈리의 등번호가 3번이기 때문에 저도 세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켈리 하면 역시 가장 생각나는 키워드는 최장수 외국인 투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외국인 투수라는 이런 칭호를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아래서 우리가 정말 단기간에 외국인 투수를 뭐 바꾼 적도 많았었고, 이전에 뭐 장수 외국인 투수도 있었지만, 켈리 선수만큼 앞으로 뛸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6시즌 동안, 2019 시즌에 와가지고, 2024년 또 5시즌 하고도 한반 정도, 6시즌 째를 소화를 했고요. 다뛴건 아니지만, 어쨌든 2024 시즌까지 6시즌 동안 함께 하면서 LG 트윈스의 최장수 외국인 투수가 됐고요.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역대 외국인 투수 최다승, 최다 이닝은 물론이고 팀 통산 최다승 4위가 외국인 투수라는 점. 김용수, 정삼은, 김태원 다음이 켈리입니다. 이 위대한 투수들과 어깨를 어떻게든 나란히 하고 또 이상훈 선수의 기록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그동안 켈리 선수가 6년 동안 함께하면서 해온 수많은 또 승리의 순간들이 생각이 나고요. 통산 163경기를 던졌습니다. 989와 3분의 1이닝을 투구를 했고요. 73승 46패, 평균자책점 3.25의 기록을 남기고 켈리 선수는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켈리 하면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가 역시 팀 퍼스트 정신입니다. LG 트윈스 선수들과 우리 팬들이 켈리를 사랑했던 이유는 저는 팀 퍼스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의 둘째 출산을 앞두고도 사실 조금
그 당시에 코로나 시국이어서 진짜 미국에 갔다 와도 되는데 팀 순위 싸움이 더 중요하다 해서 한국에 남아서 등판을 한 것을 또 켈리 선수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뭐 출산휴가를 가는 선수들이 있고 가족이 우선인 게 당연합니다만 케이시 켈리는 또 팀을 위해서 남아서 등판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운 구단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연봉을 삭감을 했습니다. 성적이 오르고도 연봉을 삭감을 했던 케이시 켈리가 또 생각이 나고 지난해와 올해 스프링 캠프에서 이 켈리 집 가까운 데에서 스프링 캠프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선수단을 모두 초대를 해서 홈파티를 실시했던 이것도 대단한 거죠. 예, 선수들을 또 고생한다고 자기 집 근처라고 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파티를 열고 또 선수단을 초대해서 또 팀 분위기를 다지고 이런 걸 어떻게 외국인 투수가 합니까? 예, 대단하죠. 케이시 켈리 선수가 그만큼 팀을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정말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도 안 울던 선수들이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또 저도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좀 눈물을 흘리고 나서 녹화를 하는데 좀 짠한 그런 장면들이 또 켈리 선수가 얼마나 팀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또 켈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팀 퍼스트 정신은 단기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2022 플레이오프 키움과의 경기였죠. 1차전에 나오고 3일 휴식을 하고 4차전에 등판을 했고요. 2023 한국 시리즈 만약에 3차전에 패배를 해서 1승 2패가 됐으면 켈리 선수가 면담을 통해서 내가 4차전 7차전 다 던지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켈리 선수가 결국에는 선발 투수로서 중심을 잡아줬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팀을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단기전에서 이렇게 팀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차전 승리로 인해서 케이시 켈리는 5차전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었던 선수였고 6시즌 동안 케이시 켈리 선수가 로테이션을 거른 적이 거의 손에 꼽습니다. 특히나 뭐 시즌 중간에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진짜 잔부상이 있어서 로테이션을 좀 거른다 이런 얘기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켈리 선수가 몸관리라든지 또 대한민국 이 KBO 리그에 어떤 헌신하는 모습 6시즌 동안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오더라도 켈리처럼 든든하게 로테이션을 지켜주고 언제든지 5이닝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선수는 정말 손에 꼽지 않을까 거의 없지 않을까 앞으로 외국인 투수를 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경기에 항상 케이시 켈리는 자기 역할을 해줬습니다. LG 트윈스가 창단 이후에 와일드카드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모두 선발 등판해서 모든 가을 야구 시리즈에서 승리 투수가 된 선수는 켈리 선수가 유일하고요. 또한 LG 트윈스 3번의 우승 동안 우승 확정 경기에서의 선발 투수는 90년도 첫 번째 우승을 했을 때 김용수, 94년도 두 번째 우승을 했을 때 이상훈, 그리고 지난해 세 번째 우승을 했을 때 케이시 켈리 요 세 명의 선수가 유일합니다. 김용수 선수와 이상훈 선수는 역시 LG 트윈스의 레전드 투수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바로 케이시 켈리인데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거죠. 세 번의 우승을 하는 동안 우승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된 또 세 명의 선수로 할 수가 있겠고 포스트 시즌 통산 7경기에 나섰습니다. 3승 1패 평균 자책점 2.20 모두 5이닝 이상 투구를 했던 단기전에 강했던 케이시 켈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켈리와 함께한 기록과 경기들을 또 기억에 남는 경기를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기록을 보면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했고요. 2022 시즌 KBO 리그 다승왕 타이틀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 시즌과 2024 시즌 두 차례의 완봉승을 또 켈리가 해냈고요. 요 완봉 두 번째 경기 퍼펙트가 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좀 아쉬웠던 1피안타 완봉승이었죠. 떠나는 상황에서 저는 가장 아쉬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펙트 게임 한번 하면 또 리그 역사에도 이름을 남겼을 텐데 그리고 이제 2020 시즌부터 22 시즌까지 75경기 연속 5이닝 이상 투구 이 기록은 KBO 리그 신기록입니다. 그리고 2019 와일드카드 1차전의 승리 투수가 됐고요. 이날 피칭을 정말 잊지 못하는 게 완전히 NC 타선을 압도를 했던 그래서 켈리 선수가
거의 LG 트윈스를 준 플레이오프로 이끌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2021 시즌 준 플레이오프 2차전 승리 투수. 이날은 또 케이시 켈리 아버지 팻 켈리 씨가 또 시구를 하고 케이시 켈리 선수가 타구에 배를 맞고도 승리 투수가 됐던 두산전의 또 단기전의 기억이었고, 2023 한국 시리즈 5차전 LG 트윈스가 우승을 확정진 경기에서도 승리 투수가 되었던 케이시 켈리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케이시 켈리 선수를 정말 떠나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6시즌 동안 고생이 많았고, 또 우리 LG 트윈스를 위해서 또 1000이닝 가까이 던지면서 또 LG 트윈스가 계속해서 강팀이 되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케이시 켈리가 오고 나서 가을 야구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켈리가 있는 LG 트윈스가 강팀이었고 그 강팀의 에이스가 케이시 켈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 반지라도 챙겨줘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한국에 와서 또 좋았던 기억들, 또 함께했던 추억들 잘 간직을 하고 다시 한국 좀 놀러 왔으면 좋겠고, 또 구단과도 계속해서 연락을 맺어서 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케이시 켈리 선수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